이제 김장철인데요. 김장할 때 빠질 수 없는 양념이 바로 새우젓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새우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새우젓 안에 조미료를 넣었습니다. 먹거리 엑스파일 김범석 기자입니다. 100% 국산이야. 음식의 감초 새우젓. 김장철을 앞둔 요즘엔 특히 인기입니다. 그런데 새우와 소금, 물로만 만들어지는 줄 알았는데 은밀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약물이라도 만들어서 팔았으면 됩니다. 화학 조미료 포대와 사카리나트륨 성분이 들어간 혼합 제재가 쌓인 공장. 이곳에서 이른바 새우젓 양부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중국산 새우젓을 맨손으로 헹군 후 화학 조미료부터 인공 첨가물인 사카리나트륨 제제를 뿌리고 마지막으로 소금물을 넣어 새우젓을 만듭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도 빼놓지 않습니다. 10분 남짓한 작업을 통해 제조된 약물 새우젓은 시중 가게로 나가 비싼 값에 소비자들에게 팔립니다. 당국은 모른다는 반응입니다. 감칠맛 뒤에 숨겨진 약물 새우젓의 비밀은 오늘 밤 11시 이영돈 PD의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밝혀집니다.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